제가 요즘에 많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. 그 저희 멤버 디오 씨의. 본인이 정말 듣고 싶은 노래도 있겠지만 보고 싶은 디오 씨를 위해서 또. 네, 아 본인은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. 30번 물어보면 그 중에 하나를 대답해주더라고요. 아~ 그래서 말수가 좀 없는 편인지 못 들었다. 마음속으로 아니면 내가 못 들은 건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건지. 뭐 말수가 많이 적어진 것도 있지만 너를 무시하는 것도 네, 쉽게 풀리더라고요. 예를 들자면 네. 뭐, 디오? 고백하는 건가요 지금? 고백하는 시간인가요? 사랑해. 저는 찬열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. 저도 안 봤어요 사실. 안 풀었어요. 뭐 요즘에 그 계속 붙어다니니까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리고 되게 재밌더라고요. 원래 제가 예. 디오를 좀 좋아했는데 예. 맞아요. 요즘 많이 멀어졌어요. 되게 멀어졌어요. 거의 남극.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엑소 멤버 중 찬열의 소울메이트는 디오. 그대 사랑하기 때문이야. 그래도 저는 생각한 게 보나 먹는 건 디오.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 몸에 맞아요. 마음도 모르겠죠.